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수유. 내 몸의 산수유는 조지아스 내추럴 유기농 산수유. 중동과 유럽 석유 부호들이 마시는 건강 시크릿 청정 코카서스. 조지아 현지에서 바로 병에 담아 비교할 수 없는 신선한 맛과 향. 조지아스 내추럴 유기농 산수유. 지금 바로 네이버와 쿠팡에서 조지아스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조지아스 내추럴.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프로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올해 우리 증시가 좀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또 한국 시장 저평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거 아닌가. 네. 작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서 네. 미국 시장처럼 아 이제 주도한다, 이제 주류에 편입한다, 강세장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가 다시 올해 또 투자자분들을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줬던 분이 나타나셨죠. 유한타 증권의 네, 유동원 본부장께서 아니다, 시장은 지금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시장 계속해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또 투자의 네.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네. 무료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키워드군요 오늘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모시겠습니다. 이동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 네? 매일 매일 바쁘게 열심히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이디어. 아니 사실 이제 네. 그 유동훈 본부장을 저는 이제 뭐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또 펀드 매니저도 하죠. 지금 펀드 매니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네, 고객자산 운용하시죠. 지시하니까. 네. 고객자산 운용을 네네. 직접 하시니까. 네. 네. 아, 운용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 1월 하순부터 아, 한 두 달 동안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도 계속 예, 전화 오시고 하십니다. 힘들고 네. 계십니까? 네, 아, 뭐 매일매일 뭐 그런 거고요.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오래 합시다. 네, 오래 할 겁니다. 전 20년, 오케이. 30년. 예, 네.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네. 최대한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네.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예. 할 수 있는 한 제가 예. 미흡하지만 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오늘 본부장께서 해주실 얘기 중에 슈퍼사이클 이 굉장히 네. 큰 얘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큰 흐름에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잔하게 트레이딩 뭐 10% 20% 수익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린? 네. 좀 우리 큰 거. 그렇죠? 슈퍼사이클 이런 거. 바로 네. 이런 큰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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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보죠. 네. 네. 제가 오늘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슈퍼사이클.
정말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하자. 추세적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어느 정도는 긴 기간으로서 일어날 건데 예. 지금 현재의 추세적 주기, 즉 한 16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모르는 이 상승장에서 가장 주도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다. 예. 그래서 IT 쪽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는 그쪽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그 이외에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든 경기 민감주든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단기적인 20% 수익률을 위해서 네. 샀다 팔았다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제대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그 자주 나오진 않지만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는 중소형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중소형주를 늦게 사신 분들은 저는 지금 또 중소형주 중에서 좀 투자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아, 네. 마지막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 네. 제가 한국 시장을 제일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네. 제가 28년 경력인데 한국의 기업들 보고 한국의 투자 전략을 짜고를 15년을 했죠. 네. 그러면 28년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했는데 네. 그래도 한국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어떨 때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봤었을 때 8년을 투자를 하고 한 2년을 쉰다면 한국은 10년을 투자를 할 때 2년을 투자를 하고 8년을 쉰다. 뭐 이런 아이고. 식의 예. 전략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국이 예.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 2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점차적으로 미국 시장처럼 변해갈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선 그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만약에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정말로 만들어져 버리면 그때가 언제냐면 2006년부터 2008년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네. 또 다시 2009년, 10년, 11년 미국이 터지고 나서 이제 유럽 재정 위기까지 가는 이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 그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원자재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경제적인 사이클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뭐 거품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결국은 너무 공급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땡겼고 실질적인 수요 대비해서 너무 이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 예. 그래서 증시는 올랐는데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있어서는 너무 지금 당장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네. 결국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결국 이게 나중에는 기업들의 마진율이 떨어지고 네. 실적이 망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다시 엄청난 거품 붕괴가 현상이 일어났어요. 2008년이 왔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투자하라 하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시장의 끝물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렇지 않다. 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십몇 년 갈 수도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생각하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시장이 깨지는 현상은 아직은 안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얼마 전에 나왔었죠. 예. 다들 얘기할 때 이제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1%나 늘었어요. 차트를 보여주시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작년 동기 대비 4.2%나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에 비용이, 있어서 예.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소비자로 연결이 되니까 네. 이 걱정들 하셨죠. 되니까. 예. 네. 근데 어저께 숫자가 또 CPI가 나왔는데 네.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금리는 빠지죠. 주식은 오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지금은 기저효과로서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디플레이셔너리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들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예.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지금 당장 다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위험하다. 네, 그렇게는 투자하지 말자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 슈퍼사이클이 과거에도 네 차례 190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네. 보시면 꼭지에서 꼭지의 차이를 보시면은 약 30년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2008년이 지난 꼭지였다면 다음 꼭지는 그러면 언제냐? 2038년이 되겠죠. 38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죠. 한참 자, 그렇다면 슈퍼사이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이어지는데 아주 것도.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은 이게 사이클이 좁아져서 12년 상승, 12년 하락, 12년 상승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30년 꼭지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네.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거나 한참 쉬어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로 계산하면 네. 짧게는 8년, 길게는 한 18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38년이 꼭지다고 치면 네. 지금부터 올라가면 18년 동안에 올라가는 구간인데 네. 그 18년 구간에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하겠죠. 그럼 지금 많이 튀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그럼 좀 쉬어가는 구간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67달러까지 땡겼다가 또 60달러 밑으로 깨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너무 이쪽을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예. 지금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믿고 원자재만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를 하면 상당히 길게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죠. 네. 짧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군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왜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가 어렵냐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계도 지금 보면 키움 네. 증권을 보더라도 네. 지금 거래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려면 네.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이라는 거죠. 네. 내 마음이 편해야지 소비를 하지. 내가 소득이 늘어나야지 소비를 계속 이어가서 하지. 네.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부가 도와줘서 돈을 쓰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지금 벌써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임금 상승률이 막 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럴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시기,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또 2011년에 이 산업재 버블 재정 위기 터졌던 때 시기 네. 다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예, 1%대 미국입니다. 그걸 예. 사실 이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넷 옐런도 보고 있는 그렇죠. 거고 제롬 파월도 그걸 맞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0.5에서 1.5, 1.6, 1.7까지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또 2.5까지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한참 걸린다라는 거죠. 네. 임금 상승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 노동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터질 때. 네. 이때 노동 참여율이 67%예요. 그죠? 지금 어딥니까? 빠지고 나서 올라왔는데 또 다시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100이 있으면 61명만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표로 나타나는 실업률은 현격히 좋아진 개선 추세인데 네. 사실 그 안에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이 늘고 있으니까 리얼텀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다 재정을 써서 네. 개인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네. 너 돈 써라. 네. 헬리콥터 많이. 네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서, 쓰겠죠. 우리도 하늘에서, 그때 네. 보면 돈 쓰죠. 돈 뿌리고. 네. 근데 보시면은 소비가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천천히 점선으로 올라간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점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려면 이 재정을 써서의 내용이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되는 그 소비가 일어나야지. 노동 참여율 높아지고. 그게 인플레이션의 프레셔. 결국.
사이클상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시기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임금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급격한 원자재 상승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없다. 맞죠. 결국 네. 기업 마진 훼손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네. 원자재 쪽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철강주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키높이로 봐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으나 이거를 주도로 가져가 버리면 저평가의 해소까지는 오케이. 네. 주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요즘 그렇죠. 성장주 위주로 올라가야 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올라왔듯이 네. 지금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바로 그런 패턴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펀디멘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펀디멘탈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 국가들의 펀디멘탈. 제가 2015년, 16년에는 러시아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네.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똑같은 얘기를 못 해드려요. 지금 러시아를 들여다보고 브라질을 들여다보고 호주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의 매력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러시아를 2015년, 16년에 들여다봤던 것처럼 예. 그런 숫자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가지고 원자재 관련 국가를 투자하고 원자재 관련 업종을 투자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 이 앞단에 있는 부분의 투자는 조금만. 예, 전체 포트에 아무리 많아봤자 한 10% 뭐 이 정도. 목표 수익률도 조금 보수적으로 갖고 가면서.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베트남의 호아팟 아까 얘기하시던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건 베트남이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 베트남은 전 세계 시장에서 네. 뭐 아시겠지만 0.3%.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는 뭐냐 지금 현재 18년짜리 사이클이라고 치면 아직까지 이제 12년이 됐고 예. 앞으로 6년 더 갈 거다 생각한다면 예. 결국 주도주는 성장주다. 결국 주도주는 IT다. 결국 주도주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다라는 예.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를 또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매력이 있으려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전에도 이건 제가 와서 보여드렸던 건데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나 글로벌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졌을 네. 때 이때 금리 시대를 보시면 이게 박스가 어디에 나와 있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에서 2.5%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10년 넘게. 오른쪽 차트에 그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금리가 높아버리면 예. 전세가 다 망해요. 그쵸, 그렇죠. 기업들도 예. 부담 느끼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선진국 신흥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더 높아요. 근데 금리를 2% 3%를 올린다고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그건 만약 그런 시장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 도망가셔야 돼요. 주식 다 팔고. 다 팔고. 부동산도 예. 팔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놔두지는 않겠죠. 중앙정부들이. 네. 예. 그러면 완전히 시스템의 붕괴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네. 결국은 금리는 그때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다. 네. 그럼 금리가 앞으로 10년 가까이 2%에서 2.5%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러면 지금 기업들 중에서 정말 높은 ROE를 창출하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밸류를 구할 때 ROE 빼기 금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적절한 PBR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성장주들이 그만큼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으니 금리가 2% 정도가 유지가 되면 항상 얘네들은 매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너무 자꾸 민감하게 네. 금리가 올라갈 거면 이제 성장주 팔아야 되고 뭐 경기 민감주 사야 되고 이 논리를 지금 펴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논리를 펼 거면 주식 다 팔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시죠. 제가 왜 지금 성장주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000년도에는 당연히 닷컴 버블 붕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률 빼기 금리를 하면 마이너스 5%예요. 아, 금리가 더 높으니까. 예, 마이너스 4%. 예. 그러면 기업이 지금 돈을 빌려서 예. 투자를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당의 주식 팔아야죠. 조달 비용이 훨씬 네. 많이 드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차트 보시면 거의 옛날 역대 최고치 수준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 빼기 금리를 하면. 예. 그러니 이거는 지금 저평가라는 거죠. 성장주들이. 네. 그래서 기업의 매력도 주식 투자는 지금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 금리가 2.5%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아마도 2% 위로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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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형 성장주들 투자 지금은 유지해야 된다. 예. 그걸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70% 정도는 들고 가고 예. 나머지 30% 정도를 경기 민감도 샀다가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면서 수익률을 갖다 만드는데 기본적인 큰 포트폴리오는 성장주, 대형 성장주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사실 자금 흐름에서도 나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 보시면은 미국의 자금 유입이 주식 시장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시기. 지난 거의 뭐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경기 민감주로 돈이 들어가느냐? 아니고요. 네. 네. IT 쪽의 절반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 위쪽 여전히. 여전히. 그래서 아크 인베스먼트, 캐시우드 이분이 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또 다시 간다는 거죠. 어저께 테슬라가 거의 뭐 8% 그쵸, 정도 급등하죠. 또,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저인플레이션 시대, 저금리 시대에 가장 대표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 그럼 그쪽으로서 계속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자재 가격은 사실 금리도 그렇지만 적절한 상승이 주식시장 환경에는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빠지면 경기 침체 걱정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골드락스라는 말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리밸런싱 효과는 뭡니까? 지금 네. 나스닥 추이를 보시면서 네. 리밸런싱 효과라고 쓰셨는데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3%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작년 9월 말부터 그 대형 성장주 위주의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중에서 중소형주 가치주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러셀 2000. 러셀 2000 안에서도 가치. 그래서 IWN이라는 ETF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올해 초 뭐 2월 달 심지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얘기를 하다가 네. 그 경기 민감주 부분에 있어서 산업재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예. 또 어떤 얘기를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러셀 2000이 매력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장 가치주, 아, 죄송합니다. 그 중소형 가치주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예.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예. 그걸 가지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필수 소비재나 뭐 산업재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70%대 성장주를 가져가다가 더 늘리든 대형 성장주를 가져가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결국은 펀디멘탈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금리 얘기가 이미 한번 흔들었고 예. 이제는 결국 모든 부분이 상승 여력 우리가 돌려다보는 이 펀디멘탈의 뒷받침된 매력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예. 지금 러셀 2000의 매력도가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 러셀 2000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200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 안에서의 1000부터 2000 사이에는 정말 펀디멘탈적으로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종목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증권회사가 들여다보긴 들여다보더라도 다 들여다보지 않을 거고. 뭐 커버리지가 예. 없는 종목들이 많겠죠. 많겠죠. 예. 뭐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난 2주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러셀 2000에 대한 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실적을 돌려봤더니 예. 매력도가 전에는 막 20, 30%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그게 막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추천을 해왔던 이후에 작년 9월 말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자그마치 IWN은 80%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짧은 구간에 그리고 뭐 IWM 전체로 보면 그게 예. 65% 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매력도 또 떨어져 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좀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데를 다시 보자. 예.
한 게 또 다시 나스닥이 되는 거죠. 아. 자, 나스닥을 보시면은 예. 전에도 제가 이때 왔었을 때 아마 대표님과 같이 이 얘기 했었는데 예. 나스닥이 처음으로 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W자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스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점이 올라가면서 훅 또 상승을 했죠. 예. 근데 똑같은 현상, 이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또 나왔었죠. 예. 한번 빠지고 올라갔는데 고점이 낮아졌고. 그러네요. 근데 저점이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네요. 그럼 이거 또 다시 땡깁니다. 아, 요 차트는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땡긴다는 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죠. 아. 나스닥 100을 볼까요? 예. 똑같은 모습이에요. W자를 만들었는데 많이 튀었고, 예. 또 W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좁 빠지고 이걸 위로 치고 올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굉장히 세게 갈 겁니다. 나스닥은. 아. 요즘 보시면 나스닥 100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나스닥 100에 대한 투자는 뭐 QQQ라든지 예. 예. 이런 건 지금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 2000 네네. 보시면은 우리가 추천했을 때가 여기부터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최근 보시면 몇 달간 2월 3월 4월 보시면 별로 못 오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빠지고 있고요. 박스권인데요, 네. 여기도.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은 네. 이미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아, 그렇군요. 보시면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랬습니다. IWM을 보면 예. 상승 여력이 0으로 나와요. 최악의 케이스. 예. 정말 좋게 봐야 16% 정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차익 실현하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IWN 그나마 가치주 중소형주 가치주는 그나마 낫다. 예. 최악의 시나리오 봤을 때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정말 좋게 보면 그래도 한 20, 30% 올라갈 것 같다.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남겨두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차익 실현하고 그걸 가지고 아까 뭐 QQQ를 다시 산다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필수 소비재는 뭐 당연히 음식료, 네, 뭐 레스토랑, 네. 뭐 등등. 뭐 프로크랜드 갬블 이런 거. 항상 예, 항상 네. 써야 되는 네. 그런 종목들. 뭐 스타벅스, 네. 나이키, 뭐 이런 종목 들어가 있겠죠. 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은 올랐다가 엄청 쉬다가 다시 튀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예, 네. 아마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또 XLP 말고 그다음에 산업재. 그러니까 산업재가 아까 이 철강, 화학,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예. 제한해서 하자라고 제안 예. 주셨잖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 예. 그 업종 관련된 ETF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예. 훨씬 높게 나와요. 아까 본 러셀 2000보다는. 네. 예. 그래서 거의 나스닥하고 비슷한 수준의 상승 여력이 나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쪽은 키높이를 좀 더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러셀 1000입니다. 러셀 2000이 아닌 러셀 1000을 보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애들. 걔네들을 보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장주 ETF도 투자해도 되고 가치주 ETF를 투자를 해도 돼요. 예. 자, 보시면 지금 IWF가 러셀 1000 성장주예요. 예. 보시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큰 종목들을 들어가 있죠. 예. IT 비중이 56%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을 사는 나스닥, 것하고 비슷할 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또 중소형주도 같이 가져가고. 나스닥 중에서도 좀 화끈하게 네. 뭐 그런 성격이 있겠네요. 있고 나머지 50%는 중소형주로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참 제대로 된 밸런싱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 괜찮죠. 밸런스가 게다가 있네요. 우리가 네. 들여다본 상승 여력이 높게 보면 거의 46% 나오죠. 그다음에 가치주. 러셀 1000인데 가치주. 보시면 상승 여력이 20% 내지 40% 높은 편이죠. 여기에 종목을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 예. 그다음에 JP모건, 존슨앤존슨, 월트디즈니. 버크셔 해서웨이 러셀이에요? 러셀 1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0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게 금융주가 예. 금융주가 25%.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14%.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장과 가치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네. 예. 그래서 러셀 1000 관련된 성장 가치의 ETF인 IWF나 IWD 투자도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인다. 그래요. 예.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인 성장주 비중을 가져가고 네.
나머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하반기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는 중소형주 러셀 2000이었다면 네. 이거를 비중을 좀 차익 실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나 러셀 1000을 사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올해 연말까지 수익률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네. 네. 저희가 한 30분을 정말 쉼 없이. 아 근데 빠져드네. 벌써 30분이 됐군요. 3분 됐는 줄 알았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여자정 프로라고. 제가 아, 그 영광입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여자정 아, 그 영광인가요? 아, 그럼요. 얼마나 네. 재치 있고 네, 영리하십니까. 그렇죠. 네. 정 프로 잘하고 있지. 미래셋. 자, 그러면 잠깐만 목 좀 축이고요. 유동훈 본부장과 오늘의 본론입니다. 한국 주시장. 원래 한국 주시장을 매번 그 모실 때마다 커버가 안 돼요. 왜냐면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려고 들어왔고 네. 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팅창에 좀 참여하셔서 질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더블 MC를 하니까 제가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쫙 보고 있다가 에, 여러분들의 질문도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 드릴 테니까 잠깐 네. 목 좀 축이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유동훈 본부장 한국주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주린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서 행복을 판매합니다. 영월에선 행복이 얼마인 줄 아세요?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행복은 얼만가요? 나도 사고 싶어요. 좀만 깎아주세요.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행복은 얼만가요? 나도 사고 싶어요. 좀만 깎아주세요.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자기야, 이번 주 영월 여행 가자.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네. 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네. 네.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한국 네. 상대적 매력도는 아주 높다. 높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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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어법이 맞는가요? 원래 여기다가 어떤 분들 이렇게 쓰는 매우 높다. 근데 매우 높다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매우 다음에는 부정. 아, 아주 다음에 그렇죠. 긍정. 아, 그렇습니까? 아, 유동원 본부장이 원래 유학파신데 한국말도 잘하시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한국말이 많이. 네, 미국에서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해서. 아, 그러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아. 저희 딸의 학교 선배예요. 아, 외국에서 살았던 날들이 더 기세요? 아, 직장 생활이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한국 증시 매력이 아주 넘친다는데 한번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고객분들이 좀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왜냐면 네. 옵션 만기일이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올랐어요. 그 전날. 네. 그래서 한국 시장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삼성전자 꺾이고 SK하이닉스 빠지고. 빠지고.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또 한국 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거냐. 대부분 또 이 주린이 분들이나 한국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고점 탈환하기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아직까지. 네. 맞아요. 8만 3천 원인가요? 아, 8만,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좀 힘들다. 네, 계속 전화 힘들어. 오시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미 적어도 앞으로 1년은 한국이 주도 국가가 맞다. 글로벌 아, 글로벌리? 시장에서. 적어도 1년? 네. 네, 적어도 1년. 작년처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투자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재평가가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보통 항상
이 대형 성장주들이 많이 가거나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가거나 할 때 한국 주식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자 98년부터 2000년 이때 S&P가 한 70% 올랐는데 나스닥은 거의 뭐 230%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코스닥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500% 올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지금 경기 민감 사이클에 있었을 때 2년짜리로 본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하. 그게 차트에도 나옵니다. 보시죠. 볼까요? 한국 시장이 작년에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127% 올랐어요. 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전에 조정 받았을 때는 21선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예. 이번엔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만큼 세다는 거죠. 예. 조정 규모도 10.3%밖에 안 조정받았다. 예. 조정 없이 그냥 이건 정말 사실 한국 시장을 보았을 때 예. 저는 정말 오랫동안 봤는데 예. 이건 아직도 대상승장 맞죠. 조정이 겨우 10%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이건 계속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올해 왜냐하면 들어서, 너무 이제 처음으로 2월 달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투자가 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 갑자기 너무 대박을 일으켜버리면 네. 나중에 정말 거기에 익숙해지지도 차라리 안 좋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빠르게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하고 나스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나스닥은 얼마 올랐죠? 같은 113%. 기간에 13%. 예. 그러면 13% 포인트 더 낮잖아요. 조정은 더 많이 왔죠? 12.5%. 예. 그리고 한국은 10.3. 예. 그러니까 자,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더 나스닥을 리드하고 있다. 제가 나스닥을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것보다도 더 좋게 보여지는 게 코스피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 혹시나 또 리레이팅까지 된다면 네. 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가요. 네. 똑같네요. 네. 나스닥이랑 한국 코스피랑 작년 네. 저점에서 오른폭도 비슷하고 저 나스닥이 사실은 네. 십몇 포인트 예, 퍼센트 포인트 좀 낮은데도 상승률이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른 것처럼 착신가? 기울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울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코스피가 네.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서 네. 그런가? 이 네. 그림을 보니까 요즘 한국 시장의 나스닥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경수 센터장이 그게 저 차트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봐요. 똑같은 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조정 폭도 비슷하고. 네. 네. 자,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보시죠.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올해 이익 증가율이 작년에 그렇게 미국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플러스가 났어요. 이익이 증가가. 네. 그 올해 또 27% 정도 오른대요. 내년도에 또 13% 오른답니다. 그 뭐 어쨌든 P 멀티플이 좀 높긴 하지만 ROE가 정말 어마무지한 ROE를 창출하고 있죠. 24%, 23%.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계산했더니 상승 여력이 적게 봐도 14,800포인트, 높게 보면 17,000포인트를 뚫을 거다라고 예. 계산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정말 나스닥에서 좋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랑 코스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코스피는 작년에 더 올랐죠? 아, 이익 증가율이 그러네요. 13%죠? 올해 네. 얼마 예상되고 있습니까? 34%. 와. 내년도 어떻지? 19%. 네. 엄청나게 높은 증가죠. 여기에 P 멀티플이 14배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니까 상승 여력이 똑같은 툴로서 돌려보면 3,500은 간다. 3,500이요? 네. 적어도. 네. 많이 가면 4,100. 4,100.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올 한 해? 앞으로 1년. 앞으로 1년?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재평가가 될지 안 되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한국은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요 본부장님 ROE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어떤 시장의 이익을 이익성장을 주도하는 특별한 기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면 이익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심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네. 결국 경기 민감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수익률이 확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아까 수출 숫자들 쭉 나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반도체. 당연히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예. 자동차. 자동차도 좋고. 근데 또 최근에 또 뭐 2차 전지 올라왔죠. 또 최근에는 화학 기계까지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지금 이 침체에서 회복으로 간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적합한 국가가 한국이다. 거죠. 한국 대만이더군요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반도체 네.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투자 매력도가 네. 높아지고 높다. 있는 거네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네. 보면 환경을 개념 정의하는 용어 중에 글로벌 리스타킹 네. 그런 용어들을 쓰고요. 그렇죠. 정말 지금 한국은 밸류에이션상 또 아니면 사이클상 네. 한국을 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었는데 예.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 이때도 외국인들이 계속 주구장창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돈의 힘으로써 시장을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땡겼는데 그때는 결국은 망가졌죠 시장이. 그죠? 그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떤 업종이 리드를 했냐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쵸. 산업재가 땡겼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오래 가는지 않는 거고, 긴 사이클을 보시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로 가면. 그렇죠. 그때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면서 IT 업종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이런 쪽이 좋았던 때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때도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이 그 사이클하고 비슷한 거지. 그 전 사이클이었던 산업재 사이클하고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아, 이거 웅장해지는데 점점. 네? 그리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코스피 4,100을 상장주가 지도한다. 네. 계속 들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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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스닥 한번 보세요. 네. 자 코스닥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 오다가 네. 작년도에 확실히 변했다라는 느낌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실적이 받쳐주는 모습. 특히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었는데 바이오가 전체 포트의 거의 40%가 넘잖아요. 근데 바이오의 위상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ROE가 높게 나오고 이익 증가율도 올해 높게 예상이 되고 바이오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정말로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해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매력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1000포인트 이상 그리고 많이 보면 1160포인트 정도까지도 나와요. 네. 여기에 이익 증가율이 26% 내년에 20% 네. 예. PE 멀티플은 24배, 18배. 예. 어? 나스닥보다 더 낮죠. 여기에 바이오 업종이 어떤 리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한국 투자를 할 때 전반신 언바라고 해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나서 언택트 산업,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이오. 바이오는 직접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ETF를 사시라. 아. 그게 뭐였냐? 코스닥이다. 코스닥. 아 바이오 ETF가 코스닥이다. 네. 아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라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차라리. 아 시총 비중이 거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바이오 ETF를 사셔도 돼요. 그런데 네, 네. 그게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그렇죠. 투자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섯 개 업종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그 다섯 개를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성장주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성장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보시죠. 하이닉스. 지금 P 멀티플이 20배, 매출이 31조, 시가총액이 105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비중이, 마이크론보다 더 높죠? 마이크론 한번 보실까요? 시가총액이 115조예요. P 멀티플이 34배예요. 매출은 25조입니다. 네. 예. 매출 P 멀티플 다 비교해도 마이크론이 더 비싸 보이죠. 엄청나게 비싸 보이죠.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고. 네. 반도체가 이번 사이클은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마이크론은 지금 땡기는 이유가 뭐 백악관에서 기업들 블로그 다 대놓고 네. 우리 쪽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하지만 예. 사실 메모리 쪽은 엄청난 기간 산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실적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효율이 중요한 거고 수익률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거라는 거죠. 마이크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더 땡길 수 있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좋아 보인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나스닥이랑 한국 비교해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비교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코스피랑 네. 전 세계 시장에 다 비교해보자. 네. 그렇게 보면 네. 1등이 한국이에요. 그래요? 가면 어디 있어요 이게? 자 보시면 와. 이게 선진국이에요. 네. 선진국의 상승 여력 중에서 가장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100. 예. 26%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스위스. 예. 이건 선진국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닥스, 독일, 스웨덴. 근데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 국가들이 뭐냐면 그 연구개발비가 GDP 대비해서 가장 높은 국가들.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스위스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뭐 당연히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신흥국 한번 볼까요? 1등, 2등이 어디입니까? 한국과 대만. 한국, 대만이네요. 네. 한국, 대만, 베트남. 네. 네. 근데 상승 여력이 한국이 30, 대만이 28. 아까 나스닥 100보다도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적으로 보더라도 네.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더라도 예. 이익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한국을 버릴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아까 2005년부터 2008년에는 외국인들 주구장창 팔았고 결국 폭락장이 왔고 예.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다가 이제 안 판다. 슬슬 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삽니까? 그래서 예. 사이클은 안 변했다라는 거죠. 아직 한참 더 가야지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한국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 시장 4,100까지 간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식에 네.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겁니까? 정프로 스타일이 좀 나오네요. 자, 보세요. 직관적으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당연하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스피 200을 투자를 하자. 예. 코스피 200의 업종별 비중을 쭉 뽑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놓고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져가고 어느 쪽을 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구성 중에서 반도체가 얼마입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따져도 절반이죠.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0% 정도. 40% 정도. 예. 자, 그러면 당연히 내 포트폴리오의 30%는 반도체야죠. 적어도. 인덱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시장 전체를 좋게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저 숫자만 믿을 수만 있다면 한국 주식 시장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 잔존가치 모델로 숫자를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그거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은 네. 그 목표가에 도달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얼마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클적으로서 타이밍도 좋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상품은 한국 비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비중을 실으면 이게 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네. 그리고 한국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저는 직접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요즘에 상당히 모습이 좋아요. 성장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고 알주식 사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걸 하고 계시니까 굳이 누구한테 안 맡기셔도 돼요. 수수료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자꾸 좋은... 왔다 갔다 팔고 샀다 하지 마시라는 거죠. 굉장히 진정성 있는 조언이세요. 네. 어떤 이해관계도 네. 없는. 그런데 네. 해외 주식은 네. 이게 어차피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 포함이 안 되잖아요. 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외 달러 투자를 다 달러로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만약에 제가 한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는 한국 투자 비중을 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당연히. 당연히죠. 네.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더해도 전체 글로벌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를 들고 가면 10배라는 거죠. 이미.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10% 가져가시라 얘기하고 있고 대만도 10% 가져가시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20%를 들고 가는 게 엄청난 오버웨이시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내가 한국 국민으로서 봤었을 때는 5대 5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국이니까 사실 네, 한국이니까. 인정해주고 네. 반도체 얘기는 하셨고 뭐 네. 반도체 뭐 세트 업체들 좋다고 하니까 뭐 장비 업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업종을 이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알주식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글로벌로 놓고 보더라도 예. 제가 이제 글로벌부터 시작할게요. 자, 글로벌 중에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세 개 업종. 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글로벌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장비. 예. 제일 좋아 보이고. 예. 그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등등.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연결시켜서 전기차, 예.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예, 글로벌리. 예, 글로벌리 이 세 개예요. 자, 이거를 똑같이 연결시켜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예,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원익 IPS, 테스 뭐 등등이 들어가겠죠. 예. 종목에 반도체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네. 한화, 네. 케미칼, 그 다음에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죠. 네, 하나 솔루션. 네. 네. 뭐 그런 게 그 전기차로 CS 가면 뭐 이런 네. 거, 네. 뭐 에코프로비엠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삼성 SDI, 뭐 LG, 뭐 등등 들어갈 테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는 네. 종목으로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열리게 되면 네.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차라리 ETF로 사자. 네. 혹은 차라리 코스닥. ETF로 그냥 코스닥 ETF 사면 돼요.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가 예. 추천하고 있는 거 업종 네. 뭐가 들어가죠? 산업재, 필수 소비재. 예. 그죠? 앞서 스타벅스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산업재, 필수 소비재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 성장과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언택트 산업이 나온다라는 거죠.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고 성장주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네이버, 아까 보니까 NC 소프트 나오고 네, 게임주. 게임주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관련된 예. 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종목을 또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 미국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ETF를 사시거나 예. 들어가야 되고 또. 미국 쪽으로 보면 아까 보니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텐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양광 ETF 네. 그러니까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의 그 모양새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100이 있으면 70%는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보이는 업종에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30%를 가지고 경기 민감주들이나 뭐 저평가된 거나 이런 걸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엑스트라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예. 성장 업종 중에서 반도체 장비, 환경, 태양광, 신재생, 전기차 전기들이 ESG, 바이오 헬스케어, 네, 네, 경기 민감 중에서 거고요. 필수 소비, 산업재, 뭐 좀 더 나아가면 금융 이미 소비재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놓고 이 차트를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이거 반도체. 뭡니까? 네. 예, 무호의 법칙은 다 아시죠? 예. 예. 반도체 나 서킷 관련해서 예. 2년이 지나면 수요가 더블이 된다. 예. 예. 두 배로 늘어난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모든 사물에 다 인터넷이 활용이 되니까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금 안 그래도 쇼티지가 나는 게 자동차잖아요. 반도체 예. 사실. 예,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예. 엑스포넨셜이 늘어난다.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예. 비용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전체 포트에 적어도 20, 30%는 들고 가셔야 된다 무조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왜 중요해지냐면 바이오 이건 이제 지놈 시퀀싱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엑스포넨셜리 코스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무호의 법칙보다 더 빨라요. 더 빠르네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코스트, 비용. 비용. 네. 비용 절감 효과. 비용 절감 네. 효과.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니면 할머님 세대 그 전 세대 네. 50 환갑 잔치하고 우리 환갑 잔치 전혀 안 하죠. 안 하죠. 예.
이제 100세 시대 얘기하죠. 한 10년 지나면 이제 140대 시대 얘기할 거라고. 재수 없으면 이미 120세. 예. 네. 네. 자, 네. 그럼 이제 이 지노스퀀싱이라는 거는 DNA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거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보면 미국 중에서 코스트가 제일 높은 쪽이 어디죠? 비용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쪽. 의료. 예, 네, 의료. 근데 의사들이 제일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걸 컴퓨터가 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 비용이 뚝뚝 떨어지죠. 네. 이건 뭐냐? 결국은 코스터를 다운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인바이런먼트를 만들어내는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 업종은 투자를 해야죠. 네.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캐시우드 누님을 좋아합니다. 연배가 굉장히 사실 예, 우리보다 많죠. 네. 캐티우드가. 예. 네? 예.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이러면서 네. 쓱 물 타는 거예요, 제가 우기다. 자, 보시면 네. 이분이 얘기했던 게 1800년대, 1900년대 이후에 네.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지금이 뭘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 네. 지노믹 시퀀싱,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죠. 로바틱스,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겠죠. 네. 로바틱스는 AI 관련된 쪽, AI 여기 나오네, 그죠? 그다음에 블록체인까지. 이 모든 거에 뭐가 들어가냐? 반도체가 또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AI 관련 쪽, 그다음 뭐 이런 쪽은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비트코인이요? 예. 일정 부분.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를 내일 모십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이 계속 보여야죠. 미래에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니까 여행사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근데 여행사를 투자를 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가 또 다 확산이 나오니까 또 주가 빠지잖아요. 네.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행사들이 올리던 매출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매출이 그것보다 더 성장을 할까요? 그 확률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내 투자 금액을 몰빵을 한다? 너무 아, 위험한 거지. 엄청나게 너무 위험한 거죠. 네.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여행주 혹은 무슨 하물며 크루즈 이런 데 네. 이런 데 내 재산을 몰빵해? 네. 와, 그거는 성장이 안, 그러니까 그 끝이 안 보이는. 네. 우리는 주식을 꿈을 먹고 산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충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대충이 아니라 다 했습니다. 퍼펙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유튜브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유동훈 본부장에게 아 이것만큼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세 분 혹은 다섯 분 간략하게 근데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 주십시오. 지금부터 아이카노 이게 뭐라고 그러는데 AMER이라고 쓰시는데 이분이 엄청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네요. 네,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지금 네. 지금까지도 네. 네. 저는 이제 저런 간절한 분들을 저는 네? 네. 채택하거든요. 네. 기저 효과 아니냐 이거예요. 실적 얘기를 하셔서 모든 강세 시황간의 근간이 실적의 개선인데 네. 그거 2020년 대비 아닙니까? 아까 그 차트 기저효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기저 효과가 아니죠. 네. 그 실적이 금리 빼고 실적을 봤었을 때 어떤 차트가 나온지 어디 갔나? 네. 네. 말씀을 드렸지만 S&P를 놓고 봤었을 때 실적 좋아지는 있죠? 게 기저 효과가 아니냐? 기저 효과가 네. 아니냐? 질문에 네. 대해서 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증명을 해주실 수 있는 차트를 찾고 계십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차트인데 네. 왜 안 네. 나오죠? 네. 여기 있네요. 예. 자, 실적 개선이 기저 효과를 떠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데가 없다라는 거죠, 기업이. 그죠? 과거에 이때 한번 있었고 이때 한번 있었고. 저게 언제예요? 전고점 시기가? 이게 2011년 정도 되겠네요. 여기 또 보면 1970년대 후반, 그죠? 70년대 후반이요. 네. 자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아까 그 나스닥에 대한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보셨잖아요. 네. 그 이익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계속 벌고 있어요. 무슨 기저 효과입니까 이게?
화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물론 안 좋은 회사들이 있었죠. 네. 예, 안 좋은 회사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죠. 그게 항공주도 있을 거고 뭐 호텔주도 있을 거고 산업재주도 있을 거고 유가 관련 주들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네. 새아침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도망가야 될 때 빠질 때는 어떤 징후를 보고 빠지나요? 아, 저도 같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여기서 가장 모든 이 논리의 핵심은 금리죠. 네. 네.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에서 2.5% 정도의 안정적인 금리가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이건 계속 가는 거다. 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ROE 20몇 프로를 벌어들인다 계속. 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북발유가 그만큼 늘어나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예. 2.5%를 깨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까 그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금리 차트 보셨었잖아요. 예.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다가 확 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예. 자,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예. 네. 왜냐하면 모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금리에 영향을 받으니까. 한 숫자가 어느 정도나 돼야 이제 아 도망가자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저는 어쨌든 2% 전 되기까지는 그냥 괜찮고. 주식은 그냥 계속 투자하는 거고요. 네. 네. 2.5%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때는 조금 뭐 거의 예,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런데 네. 네.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장이 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이 때문에 2.5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시점에 2.5% 정도의 시중 금리가 되었을 경우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 연준이 네. 뭐 이 뭐 점도표 얘기들 하시고 네. 뭐 언제 올릴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테이퍼링 언제 끝날 거냐 언제 시작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려왔던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계속되는 한 시장은 계속하고 성장 오케이. 위주로 간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은 마감을 하십시다. 네. 이거 밤샐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류성환 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내가 써놓고도 이게 내가 잊어버렸네. 아, 글씨가 이게 뭐라고 쓴 겁니까, 이거. 아. 다시 한번 유성환님 한번 보시든지요. 유성환님. 유성환님. 아, 네. 대략 어떤. 아, 내가 써놓고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 나왔습니다. 네. 나왔나요? 네. 아, 성장주 중심. 아, 백신. 네. 백신 지금 뭐 영국도 지금 펍에 뭐 술 먹으러 엄청나지고 미국도 지금 아. 보니까 거의. 예? 네, 그렇죠. 이거 하면은 성장주 거기서 약간 그래도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백신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흔들리는 건 오히려 백신이 많이 뭐 그러니까 백신이 보급이 돼서, 코로나19가 확 바뀌면 뭐 어쨌든 성장주가 좀 줄어들 수, 그러니까 매력도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백신 부분이 아니라 네.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셔널 인바이런먼트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이루고 있었나? 그 셰일가스의 혁명이 있었고 예.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 또 뭐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온라인 IoT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백신과 코로나19는 예. 그 전체적인 그림에 좀 증폭 현상을 만든 거지 전체적인 그림을 바꾼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 네.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면 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것들이 올라가겠지만 네. 성장주 주가가 박살이 난다라고 보지 아니다. 않죠. 작년의 시장의 성격이나 그림과 올해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자, 네. 증권시장에요. 뭐 영원한 강세론자도 없고 영원한 약세론자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바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세론자의 대표격 몇 분을 꼽으라면 빠짐없이 거명이 되는 게 우리 유동원 본부장이신데
예전에는 또 되게 약세를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보십시다. 네. 네, 저는 네. 이 전망이 맞기를 원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아, 저 기도할 네. 거예요. 오늘 코스피 4100 성장주 다만 제가 한 가지 잡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는데 아,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아, 모르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네.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네. 바로 전화 주세요. 대표님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안 바뀌는 사람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그 네. IWN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좋다고 얘기했는데 네. 바로 바꾸잖아요. 숫자가 안 좋으면 바꿉니다. 아. 뭐 여러분 네. 그 질문을 뭐 더 소화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진행을 또 계속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일단 유동훈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고 5월 중에 네.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정말 네. 유익했습니다.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